전반에 이렇게 아주 얇은 오보의 소리 들으셨다면 이제 전반의 후반에는 바리톤의 굵직한 음성을 준비했습니다. 총 세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나오는 이제 다 이긴 셈이다라는 아리아, 바리톤의 아리아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바리톤 가수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아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수인의 내 마음의 강물, 그리고 물망초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뭐 마이오소티스라는 그꽃 영어 이름이 있지만 Forget Me Not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물망초, 그냥 나를 잊지 말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이 곡의 꽃말에 대한 얘기 중에서는, 글쎄요, 이게 슬프다고 해야 되나, 엽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물망초라는 날 잊지 말아요라는 말이 생긴 이유가, 어떤 그강쭉 밑에 어떤 아주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여성이 자기 남자 애인한테 나저꽃 갖고 싶다 그래서 남자가 뛰어내려가 가지고 꽃을 꺾고 잘못 발을 디뎌서 강물에 빠져 죽는데, 꽃을 던지면서 날 잊지 말아요 했다라는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엽기적이기도 한, 네,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꽃말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를 잊지 말아요, 얼마나 슬픈 말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는 최고의 얘기이죠. 노래도 그만큼 아름답습니다. 꿀티스라는 이태리 작곡가가 작곡한 곡. 이 꿀티스라는 작곡가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지만 더 대표작 하나가 있죠. 도라오라 소렌토로가 바로 이 물망초 나를 잊지 말아요 작곡한 사람이 작곡한 곡입니다.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에 태어난 마르첼로의 음악을 들으셨고요. 이제 1700년대에 태어난 모차르트, 1800년대에 태어난 꿀티스, 그리고 1900년대에 태어난 이수인 씨와 후반에 들으실 쉔필드 작품. 오늘은 각 세기별로 아주 잘 안배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모차르트의 작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그 꿀티스나 뭐 꿀티스의 물망초나 뭐 이수인의 내 마음의 강물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곡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모차르트의 이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는 17세기, 18세기에서 아주 맹활약을 한 프랑스의, 예, 희곡 작가인 보마르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뭐 기가 막힌 정말 문학가였고요. 황제의 총애를 굉장히 받았었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작품은 굉장히 진취적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유럽의 그 귀족 사회, 왕권, 봉건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의 어떤 폭압, 또그 평민들 또는 그 밑에 계급들이 어떻게 착취를 당하고 사느냐,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굉장히 즐겁게 유머러스하게 그리면서도 그 당시의 사회상을 굉장히 날카롭게 풍자한 그러한 3부작입니다. 그래서 1부가 세빌리아 이발사고요, 2부가 피가로의 결혼, 그리고 3부작이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3부작이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오페라뿐만이 아니라 이 세빌리아 이발사나 또는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연극이 상연된다 그러면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한 두세 시간을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지내다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연극입니다. 이런 좋은 희곡을 바탕으로 해서 로시니가 1부작 세빌리아 이발사를 썼고요, 오페라로. 그 다음에 모차르트가 피가로의 결혼 두 번째 2부작 넘버 2를 가지고 또 오페라를 썼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상, 그리고 사회 부조리한 어떤 귀족들의 생활 행태, 또그 사람들이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나머지 사람들을,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으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시작은 보마르쉐의 이 3부작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작품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1부작에서는
알마 비바 백작이라는 아주 젊고 잘생긴 귀족이 스페인 거리를 걷다가 로진느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고 그 로진느에게 구애를 해서 결혼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왜 세빌리아 이발사라는 제목이 붙었냐면 그 알마 비바 백작의 조수 또는 비서 뭐 요즘 얘기를 하면 수행 비서 같은 사람 몸종이죠. 그 사람 이름이 피가로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발사 역할도 하고 뭐 그 당시 이발사들은 뭐 수술도 하고 뭐 다 했지 않았습니까? 만물 박사처럼 했으니까 그래서 세빌리아 이발사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피가로의 도움으로 알마 비바 백작이 로진느에게 반한 알마 비바 백작이 로진느와 결혼에 성공하는 것까지가 1부입니다. 그리고 2부는 이제 세월이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 젊은 피가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휴가로가 결혼하게 되는데 이미 알마 비바 백작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로진느에게 이제 진력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히려 더 관심 있는 것은 자기 몸종인 피가로가 결혼을 약속한 수잔나라는 여자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계급상 밑에 있는 수잔나와 피가로가 그 자기 주인인 알마 비바 백작의 어떤 그 흉계를 갖다가 막으면서 결혼에 성공하는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장면에 이 알마 비바 백작이 어떻게든지 수잔나를 차지하려고 계략을 꾸미는데 피가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젊을 때 마가리타라는 어떤 늙은 하녀 장한데 돈을 꿨습니다. 근데 돈을 꿨을 때 그 꿔주는 조건이 뭐냐면 그 늙은 하녀가 이 돈을 꿔주는데 네가 이 돈을 못 갚으면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가로가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잔나가 이 알마 비바 백작을 통해서 그 돈을 받아내가지고 갚으려는 계획을 짭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뭐 재판 과정에서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피가로의 엄마가 마가레타였어요. 출생의 비밀까지 막 나오고 그런 아주 복잡다단한 희곡인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그 수잔나가 그 로진느 자기 모시는 그 백작 부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백작 부인 대신 자기가 알마 비바 백작을 뒷 정원에서 만나기로 하고 거기서 부인을 내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알마 비바 백작은 굉장히 즐겁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에 내가 드디어 저 젊은 수잔나와 데이트를 한다라고 막 들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수잔나가 무대에서 나가면서 피가로를 만나서 우리 이제 다 이겼어. 이제 나는 저분을 이렇게 해서 부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백작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뭐 다 이겼다고 하면서 부르기 시작한 아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족이 자기가 들고 있는 어떤 몸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어떤 음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건방진 내용의 아리아입니다. 너희가 다 이겼다고 너희가 재판에 이길 수 있다고 그러나 두고 보자 나는 어떻게 쓰지 내 계략이 더 성공하게 만들 것이고 나는 오늘 밤 수잔나를 차지할 거야 뭐 이러면서 아주 그 정말 이를 하얀 이를 드러내는 어떤 그 늑대처럼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1부작의 세빌리아 이발사에서 그 아주 젊은 알마 비바 백작은 젊고 순수하기 때문에 테너가 부릅니다. 근데 10년 후에 알마 비바 백작은 피가로 결혼해서는 모차르트가 바리톤에게 이 배역을 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알마 비바 백작인데 젊을 때는 테너가 부르고 모차르트는 이 알마 비바 백작 나이 들은 알마 비바 백작의 그 음흉하고 나쁜 성정을 갖고 있는 알마 비바 백작을 테너로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바리톤이 부르게 했던 겁니다. 자, 바리톤이 부르는 아주 훌륭한 아리아 모차르트의 아리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이기도 합니다. 벌써 다 이긴 셈이라고 하고 부르는 아리아 그 다음에 이수인 씨의 내 마음의 강물 그리고 물망초 세 곡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악가 2006년에 이미 한 16년 전에 이미 미넨 콩쿠르에서 1등을 했던 정말 아주 대성악가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아마 들어보시면 제가 왜 좋아하나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겁니다.
양준모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Hai già vinta la causa, cosa sento, in qual laccio io cadea. Perfidi, io voglio di tal modo punirvi, a piacer mio la sentenza sarà. Ma se pagasse la vecchia pretendente, pagarla in qual maniera? E poi vi Antonio, che è un incognito figuro, ricusa di dare una nipote in matrimonio. Coltivando l'orgoglio di questo mentecatto, tutto ciò fa un raggiro. Il colpo è fatto. Vedrò mentre io sospiro, felice un servo mio. E un ben che in van desio, ei posseder dovrà. Vedrò per man d'amore, unita un vile oggetto, chi me desto un affetto. Che per me poi non ha, che per me poi non ha. Vedrò mentre sospiro, felice un servo mio, e un ben che in van desio, ei posseder dovrà. Vedrò per man d'amore, unita un vile oggetto, chi me desto un affetto che per me poi non ha, che per me poi non ha. Vedrò a noi lasciarti in pace, non vo questo contento. Tu non nascesti audace, tu non nascesti audace per dare a me tormento, e forse ancor per ridere di mia infelicità. C'ha la speranza sola che le vendette mie quest'anima consola, e giubilar mi fa, e giubilar, e giubilar mi fa. Oh, che lasciarti in pace, non vo questo contento. Tu non nascesti audace per dare a me tormento, e forse ancor per ridere di mia infelicità. C'ha la speranza sola delle vendette mie quest'anima consola, e giubilar mi fa, e giubilar, e giubilar mi fa, e giubilar, e giubilar.
fa e giubilarmi fa e giubilarmi fa.
Discordare